함덕 피난 가서도 말입니다.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그런 공산주의 폭도들 새끼라 해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겁니다. 또 행정관청 기관에서 북촌 청년들이라면은 이걸 명 이거 빨갱이 새끼로 뭐래. 그것이 제일 억울한 겁니다. 우리 후예로서는. 마을 사람의 3분의 1, 대부분 성인 남자를 난리통에 잃어버린 이 마을 아낙들은 무남촌, 과부촌, 빨갱이 마을이라는 낯들고 듣지 못할 모욕적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는 흘려가며 마을을 재건해야 했다. 매일 일하다 보니 자 버릇갱 버릇 날도 없고 하자 다리도 구쟁이가 막 서가도 우리가 사갈 놈도 우미가 자고 빠지도 사갈 사람이 없고 돈이 그렇게도 비어 어떻게 해서 살아오랐다 하고 이제도 정신이 안가면 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지 않았어요. 재산도 다 잃고 뭐 빈몸 아닙니까. 이래서 이 부락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재건을 합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재건했어요. 우리 부락을 재건했어요. 이 여자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 그 이제 자식들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예, 살자니까. 예. 이것은 그 실제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느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더 무서운 것은 하루 아침에. 빨갱이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족을 잃고 삶터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북촌 사람들에겐 빨갱이란 누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덕 피난 가서도 말입니다.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그런 공산주의 폭도들 새끼라 해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겁니다. 또 행정관청 기관에서 북촌 청년들이라면은 이걸 명 이거 빨갱이 새끼로 뭐래. 그것이 제일 억울한 겁니다. 우리 후예로서는. 얘도 가난 시에만 군무리가 타격을 받아서다. 북춘이형은 하면 입을 적정 말을 못하게 합디다. 그냥 경찰관 밤인 노라그랭에 여기 몇 명 사는 거 다 수정세여 가공해. 재판도 없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비명에 쓰러져간 북촌 사람들은 과연 빨갱이였는가? 아니다. 숨죽이며 살아온 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북촌 주민들이 몰살당하다시피 아버지 어머니 했는데 그 후예들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전부 학도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촌 출신들이 빨갱이 새끼라면 총을 들고 싸울 때 어느 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겠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서울까지 진격해서 그 공을 세웠다는 것은 현대사에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북촌 사람들은 빨갱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죽으니까 누가 이제 폭탄하고 다 가정했다면 그냥 맹단을 내주면 다 올려있어요. 죽은 사람. 그러나 그때 입장에서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다 폭도로 올라가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 폭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한이 맥힌 것이 뭐였냐면은 군대 가서 또 한번 생각했다고. 나도 그 일반 하사로 제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군전 하사적 자기까지 가진 자식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죽냐 이 말입니다. 빨갱이가 아니면서도 빨갱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한맺힌 북촌 사람들은 그 소리보다 더 삶을 옭아맨 연좌죄와 만나게 된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49세인데 저분이 저분이 관공서 시험을 보니까 신원조일 때 거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실격돼 버렸죠. 실격되니까 아버지 과거 무엇을 했길래 나 이렇게 당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원망하더라고. 그 당시에 60몇 년도 뭐 북촌에 그 서울까지 가서 대학 보내는 정도는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좀 농촌에서 태어나서 가서 서울 가서 대학 다닐 때 그 요새 그 RTC입니까? 예, 예, 예. 거기서 조회 나오니까 북촌이니까 떨어졌어요. 경찰이나 군경 앞에 죽은 사람은 폭도다 해가지고 그 내기는 지겨놓으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그 한동안은 지금 뭐 요즘은 모르겠다마는 한동안은 그저 사상에 끌려가지고요.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허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6.25가 터지자 군대를 가서 제가 있는데 보병학교를 지원하라고들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이왕에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바에는 보병학교 들어갔으면 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총살자 가족은 빨간 줄이 그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이 사회에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빨간 줄을 언제까지 그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60년대 초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사건, 아이고 사건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은 마을 걸공팀이 당시 학살 현장이었던 북촌 초등학교로 몰려가 추모굿을 하며 통곡했다는 일이다.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몇몇이 경찰에 불려갔고 이후부터 그 누구도 사삼을 입 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 통곡도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 굿이라도 한 번쯤 시원스레 올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삼으로 멍든 가슴은 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치유할 수 없는 한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걸궁을 하다가 국민학교 가지니까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묵념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 가서 얼뜬 정죄하고 묵념을 했단가 봅니다. 그것이 기관에서 잡혀가가지고 그 진상 조사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을이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어떤 맥이냐 부신하여 나가 춤이라도 추어보시면 시원합니다만 기억도 못하고 이도 혼자 있는 아기들은 어렁어렁도 별 생각이 다 나집니다. 굉장히 다 늙었을까 80이나. 북촌 사람들에게 사삼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그동안의 기록은 왜곡으로 가득하다. 1982년에 발간된 제지도지. 북촌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마을을 습격한 공비들이 대부분의 남자를 무참히 학살하거나 납치해 갔다고 적고 있다. 물론 약탈과 방화를 저지른 주체도 공비라고 기록했다. 1984년에 나온 대하실록 제주 백년에도 북촌 사건의 기록은 82년판 제주도지와 다를 바 없다. 사실이 한 것을 사실로서 전해진다는 게 상당히 우리는 어딘가 좀 섭섭하기보단도 좀 불만이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명피해라든지 이 마을이 한 300여호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게 된 그 동기 누가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뭐 폭도가 내려와서 총살을 했다 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 해방 후 근대사를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삼 문제부터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건 우리가 다 이제 넘어본 일이고 앞으로 오는 일만 어린 아이들이나 조식들이나 손지대라도에 어설펴놓게 시리만 해주시면 우리가 나라에서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억울하게 죽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는 새 사람들이라도 아 우리 북촌은 옛날에 이만큼 한 어른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 비석이로구나 한 것. 이것만 우리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난 그 뭐 돈이 몇 천만 원을 우리 준다 해도 이거는 요거 아니고. 예.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곧 사선부터 시작돼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왜 50년 세월 제주 사람들의 가슴엔 한으로 뒤덮여 왔는지 국민의 정부가 나서 마침내 밝혀주는 것. 한 맺힌 삶으로 반세기를 견뎌온 제주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실제 4.3 항쟁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커다란 어떤 성격은 그 4.3 항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어갔는가. 참 3만에서 8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죽어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건지, 누가 그렇게 죽였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는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이고, 또 하나는 그 광주 민중항쟁과 66.29 그 이후에 서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는 그 소위 4.3의 진상규명 명예회복은 하나의 그 책무이고 사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4.3을 기피한다거나 방치한다고 하면은 이 새 정권은 민주정권으로서의 자리매김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 50주년을 맞는 북촌 앞바다엔 봄빛 물결이 눈부시다. 하지만 북촌 사람들 가슴속에 묻어놓은 4월이 아직도 잔인하게 느껴짐은 무슨 까닭일까. 반세기가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 서우봄 자락을 감돌아 마을 어귀를 맴돌다 맴돌다 못내 내려앉지 못하고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먼 길을 떠도는 원한.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곳곳에 배어있는 북촌들이야. 화사하게 피어난 유채꽃처럼 제주 사람들의 가슴마다 피멍으로 맺힌 한을 털털 웃음 지을 그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물결 푸른 북촌 마을의 봄빛이 잔연하다.